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만한 돼지고기 가공식품들이 밀수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이 수사를 벌였는데 이른바 보따리상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한 수입식품 도매업소에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이 들이닥칩니다. 한글로 된 박스를 열자 미검역 밀수식품이 나옵니다. 보따리상들한테 구입을 하셔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가게들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직접 하시는 분들이 직접 갖다 주거나 그렇지, 우리는 그냥 오는 사람들 중에 이거 박스, 이제 비행기에서 박스 그대로 포장돼서 오더라고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식품을 소매상에 판 겁니다. 일주일가량 되는 짧은 기간 특별 수사를 벌였는데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개소 중 20개소에서 돼지고기 소시지 등 무려 150여 종의 밀수식품이 적발됐습니다. 중국 등 수입 금지 국가 식품도 버젓이 들어왔습니다. 돈육 소세지나 돈육 덮밥 같은 것, 즉 유전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이 이번에 압수한 식품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싶으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 양돈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식품을 사서 먹고 잔반을 돼지에게 줄 경우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 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 기준이 전혀 없는 불법 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상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런 밀수식품은 한글 표기가 없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하니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